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다른 점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모세가 왜 이렇게 금신상 만들었는가 그때 모세가 그 얘기에 아론이 뭐라는가 여기서 변명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을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서 할수 없이 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때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냐고? 하루냐?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고요? 하루 같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망하게 됐는데 이 책임이 누구냐고요? 하루냐? 저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보니까 모세가 각기 나와라 그래갖고 형제를 치고 돌아다녀서 3,000명이 죽게 되는데 성경에 헌신한 말이 있다고 여기서 나와요. 25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느냐 3,000명을 죽여버렸는데 헌신했다. 여기서 레위지파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몬 레위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 할렐루야라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다저 죽였기 때문에 세겜 사람 그 사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시몬 지파는 안 풀렸는데 레위지파는 풀렸어요. 제장지파가 됐어요. 예, 모세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목사들 때문에 변질되고 있구나. 정말 나는 우리 한국교회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 없어요. 주기철 목사 순교 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되고 더러워졌을까? 목사들이 다 잘못돼서 그런가 변질된 것들이에요. 아론 같은 것들 때문에 문제예요. 절대 아론이 문제예요. 아론은 절대 모세 손이나 바치고 있어야지 지가 뭐 된다고. 그 위치도 못 되면서 오늘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이런 WCNCK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단에 속았기 때문에 세도가 됐기 때문에 이 더러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사도로 부르시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시는 분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영적으로 사도급, 성도급, 신자급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입니까? 3단계로 생각했을 때, 되게 감동이 성만경이 떠올랐어요. 성만경을 보면, 지성소, 성소, 노제단, 바깥 1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판이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그림 그리면, 결국은,
신자급은 노지단 초보 단계고 성도급은 성수 단계고 사도급은 지성수 단계구나. 그 깊이 설명하면 충분히 아 누가 사도냐 아 성도냐 신자냐. 오늘날 목사들이 신자급도 못된 목사들이 많아요. 집사 장로도 사도급이 있어요. 영적인 급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교회가 좀 어떻게 크고 부흥되면 그들이 노회장 총이다 보니까 그들이 줄을 서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는 얘기가 있잖아요. 난 누구라고 지치고 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왜 교회를 망을 먹고 정부에 무릎 꿇고 아부터고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면 새로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통합측인데 대전신학교 오래전에 MT 훈련을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들 그 한 7, 800명 모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계 문제는 신학교가 문제다 했어요. 신학! 신이 한 분의 대상이 아니다. 신을 연구할 수 있냐? 머리로 IQ를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라겠는데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다. 우리가 해 하나 보더라도 햇빛이 보여서 해를 보는데 이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학적으로 논하고 따지고 자유주신학 거기서 WC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부인을 체험도 없고 지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고 무슨 교수냐. 그래서 문제지 않냐. 수영을 칠판에다 그림이라고 수영을 할 수 있냐고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지 하고 싶은 게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동기인데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이건 동기라고 해봤더니 이건 뭐 미국 유학 갔다고 최고 우리나라 제일 유대 막 이런 나온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더라고요. 나는 시원하게 그랬어요. 시원하게. 문제는 이 WCC 한번 생각하세요. 종교 다원주의 WCC는 뭔지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 지난번 2013년 14년대 8차 회의 때는요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이건 뭐 WC 나쁜 거 얘기했어요.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사단이 만든 건데 WCC는 캐톨릭의 개신교 루터 켈빈을 죽이라고 만든 거예요. 스탈린까지 다 개입되고 농민들 만든 건데 저는 한번 WCC에 소속된 목사들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캐토릭에서는 루터 켈빈을 죽이려고 저들은 생각할 때 개신교가 이단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WCC에 소속된 사람들은 뭐예요? 루터 켈빈을 그 얘기하죠. 루터 켈빈을 믿는 신학이에요. 우리 시기를 기본 신학이 전부 루터 켈빈을 믿는 신학을 가지면서 루터 켈빈을 죽이려는 캐토릭의 그 전략에 WC를 간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뭐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사단인데 제가 부산 반대집회를 저 같은 자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언급결력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내일 평생 그 순간이 제일 나한테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2013년도 5월 어느 날 하룻밤 철야를 시켰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위원장에서 WC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밤새 한번 철야를 했어요. 새벽에 감동의 의의를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에 결국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하게 됐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역사다
제가 지금 미약한 일통의 사람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인데 그때 깨어나면서 사람 다 죽이고 이기고 아 이게 막이네. 근데 그때 보여준 떡의 장면이 뭐냐면 전기불, 컨체이가 전기불, 그 전기불 인조 사람 만든 불, 화평, 평화, 일치, 불교도 거기 있다고 서로 싸우지 말자. 그 화평을 치자. 전기불이구나. 성령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오늘 기독교가 변질된 게 어디서 왔을까? 첫째, 성령 불이 없고 기도 없고 영적 체험이 없는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팔복이 제일 중요한데 산상수가 중요한데 그리고 팔복, 팔복에서 저는 신앙생활 8단계를 깨달았어요.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낮아야 예수 명제 보고 빛이 들어오니까 회개하고 애통하고 애통하니까 기도만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니까 의지로 목마르지고 네 번째 목마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한 마음 남은 긍휼이고 여섯 번째 청결까지 되면 경건이 되고 여덟 일곱 번째가 화평께 하나 맞아야 되고 마지막 8단계는 핍박 4단계는 의지고 목마름이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통합적 목소리 아니라 그래 막상 나서자고 할 때는 나선 사람 별로 없더라 핍박을 싫어해 자 그러면 순서가 8단계가 핍박인데 이 삼박자 축복에 다 물어버려가지고 영원자 되고 범죄한 건 모두 물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목적은 범사 돈 그런 게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이상의 형통이 목적이 되었더라고요 형통은 따라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팔복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주문 삼박자 축복 삼박 축복이 팔복 안에 들어가야지 그 그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정확히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왜 변이 됐을까 핍박도 당하고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나간다면 왜 싸우지 못할까 왜 지금 벌벌 떨고 있을까 우리 뜨거운 가슴을 주님에서 죽을 결단만 본다면 하나님의 울통이 놀라 역사일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그래 팔복이 그래 팔당이 있어서 핍박 받으라 애워서 됩니까? 애워도 못해 영성이 안 됐어 영성이 그래서 저는 애굽에 속한 사람 광야 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3단계가 있더라고요 6에 6신에 신령한 자가 있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고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갈 것인가 영성 훈련을 시키고 믿음이 훈련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방법이 해야 되는데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없고 변질되고 은사도 지금 은사 주의로 가고 말씀으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경제하는가 동양공을 해서 주님을 해서 정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인데 목회자가 아론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죽이고 있잖아요 다 죽이고 있어 총의 노예 정치꾼들에 의해서 다 금괴 그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쪽 다 순서워 그러니까 이게 목표 방향이 없고 한마디 영적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 같은 데 있었다 했는데 누가 지도자인지 서로 이런 상황에서 혼동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정말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물맷돌 골리앗 쓰는 사건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데인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성령 받고 17장에 떡 골리앗에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물맷돌 그 골리앗은 느바세왕이 큰 심상을 뜨인 돌로 떨어뜨린 그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뜨인 돌이 산 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골리앗을 가냐고요 가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록됐을 때 기록된 세 번 말씀을 사단을 물리쳤듯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예수만 보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보였다면 석가가 그 예수님이 500년 왔는데 무슨 예수님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양손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살을 찢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중요한 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 그러고도, 아니, 신학이 그래, 신학이 그래. 그거다, 그런 거 어떻게 해. 그걸 어쩌란 말이야. 어? 그렇게 하는 거야. 한경진 목사가 가서 그거 통탄하고 후회하고 말았는데, 왜 그걸 알고도, 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다 해도, 아니, 불교 외에 다른 거, 불교 그거 있고, 여기 그거 있고, 마음에 또 그거 있다는데, 그걸 용납하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 동네에서 멱살 잡고 막, 난 초등학생밖에 안 되거든요. 힘이 없어. 그래서 쳐다보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깡패 너무 힘이 센데요. 걸려서요. 다이 소년에서 물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 깡패한테 맥 맞고 있으면 힘은 없어. 나는 초등학생밖에 안 돼. 가서 붙잡고 이빨을 머리통으로 나올 것 같아. 물어뜨려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불교도 거기 있다고. 사단이 하나의 아버지 맥살 딱 알아, 예수님하고 거기 있냐? 불교하고 있다!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맥살을 잡고 있다니, 맥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이건 아니다. 저는 도명을 개척해서 정말 철화도 금식도 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철화 금식하고 땅산하고 거죽으려고 철화했지. WCC 불교 구하는데 있을 수 없어. 그거 하나 놓고 밤새 철화했다는 것이 난 하나 그것도 하나님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같은 거 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철화 목적이 뭐냐? 네가 WCC 끝나고 해서 WCC 없어지나? 알아요. WCC가 4, 5 부처여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변제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의로 목마른 방에서 핍박도 당하고 주님이 죽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통해 새로운 역사에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엘리야가 850대 1과 혈집을 불이 안 들으면 죽어요. 죽어. 이기겠습니까? 내 몸도 내놓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떨어진 것이지. 그런데 물론 엘리야가 당연히 아무 모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랄까 엘리사의 길을 구원하겠고 또 엘리사가 애굽을 왕 세워주고 그 애굽 왕 세우고 나서 애호가 이세벨 악 강물타 전멸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쪽에 새로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우리가 잘난 정치 얘기 나올 때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 사건 할 때는 바이든 사건 하잖아요. 지금 우파, 보수파와 좌파, 사회계파와 공산주의와 이런 것과 싸움이 처음 붙었어요. 저는 얼마나 트럼프에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전부 부정성이 연결됐습니다. 이 정보에 다 연결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공정과 다 통과하고. 제가 공정법의 공산법이라고 해가지고 설계했다 해서 그것과 구조사받고 있고 지금 뭐 국정원장 파리이라 해갖고 또 지난번에 수사받고 있고 그래요. 나 수사받을 거예요. 대면에 대면 할 거예요. 끝까지 네. 그냥 할 거예요. 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다가 죽더라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1938년 9월 9일날 무슨 일이 났습니까? 신사참배 통과요. 신사참배 통과. 놀랍게 48년 9월 9일날 조선인민공화국 국강이 만들었어요. 58년 9월 9일날 정확히 9월 9일날 전북한교회 폐쇄. 98년 9월 9일날 김정일 취임.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아닙니까? 4월 10일 왜 그날 그렇게 했을까?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신사 참배가 통과되고 나니까 북한기가 폐쇄되냐고요. 그 9월 9일에 꼭 거짓말 기업고 법무장관 유명 조국이 난 청문회대로 그분이 분명히 사회주의하고 자기는 참여기 통과시키겠다 했어요. 이 상황이 붙었어요. 저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더블시 연결시키라고요. 더블시키 더블시키나 신사참배 통과나. 그래서 이 지금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겠습니다. 예. 성령 주겠습니다. 예. 작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세 번 금식 생일을 했어요. 6월 6일 날 목요일 목금토 그 말이죠. 8월 15일 어떻게 또 목요일이에요. 8월 15일 목요일 목금토 1박 3일 잘 그때는 청명처럼 막, 막 정말 우리 조아름 목사님 베니성교회 막 이용 교수님 다 협조하고 많이 청명처럼 근데 10월 3일이 또 목요일이고 와 하나님 어떻게 공일마다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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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박 3일 10월 3일 환경한다고 올라가다 못 왔지만 광주 난리가 난 거야. 정말 내가 광주에서 힘들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반드시 우리과 회개하면 함께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보관을 한국교회 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하고 끝낼게요. 2013년 부산 반대집회를 하고 2014년도 그때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교황.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13년도에 기름 바르고 14년도에 호울벅 삼기로 그래서 캐트릭과 개신교 일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 때문에 예, 서울의 그 성공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도의 전국 회원들이 한 7, 8명 모였어요. 그런데 저쪽에 한 2, 300명이 이게 안 들어와요. 따로 집회인데요. 우리는 집회 신고하고 다 앵콜 설치하고 다 이렇게 돼가고 그래 그 좋은 집회 장소에 따로 집회하겠대요. 그것도 그 마이크 핸드 마이크 길거리에 그 마이크를 택해가면서 그 옆에서 소리 내면 집회나면 양쪽이 딱 갈라졌죠. 기자들 와서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1년 전에 같이 연합에서 부담 반대했던 그분들이 합동 측인데 합동 연도 교단이 있어요. 통합청 목사 설교하고 싶다. 우리끼리 모인다. 1년 전에 부산 반대집회들이 우리끼리 모인다고 뭘 원하느냐 설교를 원한다. 그래? 내가 설교 안 할게. 와서 오시오. 저는 가 내려와서 그들이 나와서 설교 다 하고 기자회견 다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광주석에 와가지고 한 목사가 설교 줄 알았는데 설교도 못해 쫓겨나가지고 한마디 꼭 그 내려갔는데 그 옛날 그것을 떨어지면 낙하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기구 있구나. 내가 쓸쓸하게 한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해가 한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을 딱 부는데 그때 내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내 눈물이 물이 흘러 이게 말하니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설교 잘하고 하는 거 이렇게 이래갖고 하나 못해 이래 작년에 하나 된 사람들이 교육자 회의 때 우리 열사님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군대가 됐어요. 뭐예요? 제가 회의 때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설교하게 됐는데 설교 못해. 아 강단이 딱 엎어지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예를 먹어서 그리고 그 말하고 갔다가 근데 그것도 잊어먹었어. 근데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먼저 말로 갔잖아요. 군대가 됐네. 나 설교 못했어. 못하고 말았어요. 그걸 7년 지내면서도
그거다 정지? 1년 정지 설교권 박달, 당일하고 박달. 나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통합측에 나와보려 하다가 끝까지 내가 호랭이, 고래 호랭이 잡아버리리라! 네, 네. 나와! 네. 붙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통합식 모임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세우셔서 아, 참고 견디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이건 뿌리 뽑아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통합식 아니고 초기파이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네. 저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진께서 제가 이 책이 자서전인데 이 더불이 싸웠던 거 사단 싸웠던 거 하나님이 저에게 2년 전에 저한테 그래요. 민족운동을 해라. 민족운동이 뭡니까? 좌파와 싸움을 줍니다. 민족운동이라. 그래서 이승만 그 정신 도산 안창호 올람 이상계 조만식 선생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전통, 그런 정신에 살아서 지금 교회가 개교의 이름으로 구원만,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된대, 목사들이. 제일 좋은 차 타고, 제일 좋은, 뭐, 그거 잘하고. 그러면서 무슨 존경받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성에서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대. 일반적으로 정말 그 얘기 있잖아요. 물론 좋은 차 탈 수도 있죠.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되니까. 타락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목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깨어나고 나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 저 우파 유튜브만 참 말하자 팔아줘서 올라가. 그러면 교회가 살아날 건데 이 사회를 책임지고 민족운동하고 이 민나라를 품고 정말 같이 간다면 왜 전부 우리 무시한가. 이 주사파 정권도 하나님 허락이 쓰잖아요. 나는 확신해요. 반드시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 하나 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대동단결, 대동단결 하나 돼서 한국교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에 중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